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사과나무를 이제 식재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사과나무의 유인과 수형을 형상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찾고 있는 이 클립의 구매 팁을 소개할까 합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사과재배 농가들이 주식회사 다인산업에서 생산하는 이 클립 제품을 27곳 이상의 판매업체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인산업에서 사실 저희가 보시고 있는 이러한 이 클립과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나무 사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인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클립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지를 유인하고 조기 착감이 수량 정진하는데 매우 혁혁한 공을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인산업에서 생산한 이 클립 종류는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뉩니다. A타입 8종류와 B타입 4종류 총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시게 되면 꽃눈이 클립 3호로부터 E클립 18호까지 각 호수는 사이즈를 말합니다. 3호는 3cm, 4호는 4cm, 5호는 5cm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크기를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펜보다는 약간 크고 18호는 3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통전보다도 자그마한 이런 상태로 형성되어 있고 이 클립을 끼우기 전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수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시는 대로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듯이 가지가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야지 될 때 이때 이 클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형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바로잡을 때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이 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형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클립은 이를 이용한 사과나무 가지의 유인으로 조기 착감 및 수량 정진, 학의 유인의 혁신을 이루며 유인 끈으로부터 해방을 주창하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미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클립 제품은 과수용 농자재 전문 생산 기업인 다인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으로는 유인추, 빨리추, 이클립, 유인줄, 나무 사이, 반사 시트, 반사 핀, 건사링, 바일밴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클립은 지난번 시간에 소개되었던 나무 사이 상품과 마찬가지로 사과재배 농가에게는 매우 필수적이며 사과재배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클립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클립의 상품 종류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총 12가지 A타입 8종, B타입 4종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클립 제품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 즉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확인하고 가격 등
여러 가지 재원 등을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나무 사이를 그 구매하는 것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그 쇼핑에서 이클립이라고 코딩을 하고 검색을 했더니 80개로 그 소팅을 하고 낮은 가격으로 소팅을 했더니 361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이렇게 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류가 12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한 마찬가지로 엑셀 창에다가 이것을 전체 다를 조사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엑셀 창에 사이트명, 상품명, 판매 가격, 구매 가격, 배송비, 그 다음에 한 개의 판매하는 가격, 특징, 리뷰 수, 만족도, 사이트 주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살펴보시게 되면 한 개마다의 가격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뭐 3,000원으로부터 몇십 원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지금 3호, 4호, 5호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호, 9호, 8호, 10호, 12호는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녹색으로 쭉 살펴보시게 되면 한 개의 가격이 331원, 340원, 358원부터 유념해서 보시게 되면 이 국민 농자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3호는 한 개가 33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5호는 61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동명농자재도 3호가 33원, 4호는 43원, 5호는 61원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유념해서 보실 것은 이 개수가 묶음으로 판매되는 개수가 많을 때는 가격이 약간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농자재 같은 경우도 3호는 33원, 4호는 43원, 5호인 5cm짜리는 61원에 한 개에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명 농자재 같은 경우도 3cm인 3호가 33원, 4호인 4cm인 것은 43원, 5호는 61원. 그 다음에 또한 인생농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3호는 33원, 43원, 61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몇 개지 않는 10개짜리 이런 것들은 335원, 350원, 37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쿠팡 진입함에서 판매되는 것조차도 3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호, 4호, 5호를 보시더라도 3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50원도 채 되지 않는 3호가 32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세원 비닐 같은 경우는 4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창을 가지고 정리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구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인 농자재도 3호가 32원, 42원, 185원, 195원, 215원 이렇게 구성품이 양이 많은 것은 저렴한 반면에 구성품이 20개 내외 정도 됐을 때는 가격이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500개로 구성이 된 것은 마찬가지로 60원에 판매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구매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필요한 개수만큼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8호, 9호, 10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 10호, 12호는 빨강, 파랑, 노랑색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384원, 402원, 419원, 10개 묶음입니다. 한 개의 가격이 384원, 402원 이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74원, 384원, 393원, 청년 농자재도 마찬가지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개수가 늘어나면 250개가 되면 한 개가 92원, 107원, 13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개수가 250개로 묶음이 된 것은 92원, 또한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또 77원짜리도 있습니다. 300개 묶음은 250개는 92원, 107원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묶음이 개수가 많지 않은 것은 가격이 비싸고 묶음의 개수가 많은 것은 저렴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400원 이렇게 되지만 지금 보시게 되는 여기 한양 농업마트 같은 경우는 8cm 8호짜리가 72원, 10cm짜리인 10호가 하나가 78원, 12호, 2호는 92원에 한 개를 구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이렇게 가격이 너무나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량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묶음이 개수가 많게끔 구매를 해야지만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랫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250개로 그 묶음이 된 것도 104개, 136개, 172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다인 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클립 제품은 사과 과수 농가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클립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본 동영상에서 살펴본 업체는 AKL몰, YP디팟, 가이나로와 몽땅, 광진판마트, 9월상해, 국민농자재, 농사천국, 농사해, 다운디포, 동남농자재, 동명농자재, 바우농자재, 바우팜앤가든, 상인농자재, 세원비닐, 심폴, 엑스플랜트, 윈드팜, 인생농부, 진입팜농자재, 청년농자재, 코리아가든, 한양농업마트, 이러한 각 사이트들을 직접 방문하여 각각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클립 제품에 대한 최상의 구매 가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들이 판매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클립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각 사이트들의 상품명, 판매 가격, 구매 건수, 배송비, 한개 판매 가격, 리뷰수, 만족도, 사이트 주소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 클립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색깔별로 이렇게 띠로 되어 있음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가성비가 가장 좋게 판매되고 있는 곳은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하나의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마다 가격의 편차가 너무나 심하여 이 클립 제품을 구입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곤두세워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상품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꽃눈이 클립 3호와 4호 그리고 5호 상품은 국민농자재, 우리가 살펴보셨던 대로 국민농자재 2, 3호, 4호, 5호
그 다음 동명농자재, 그 다음 청년농자재, 그 다음 인생농부, 인생농부, 그 다음에 상인농자재, 아래 부분에 있는 상인농자재,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이 농사천국, 그 다음이 도남농자재, 이런 곳들이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저희가 8호, 10호, 12호, 이것은 한양농업마트, 여기가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이클리 14호, 15호, 18호 경우는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클립에서 구매를 할 때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포장 단위가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해서 3호, 4호, 5호, 10호까지는 개수가 1000개 이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12호부터는 800개, 600개, 400개 이렇게 포장 단위를 고민하면서 각각 주문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배송비를 절감하기에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 9월 상해 같은 경우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돌아와서 살펴보시게 되면 그 상품에서 상세 정보를 보시게 되면 대량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담을 하기를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마찬가지로 농사에도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대량 주문하게 되면 상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바우 팜 앤 가든도 마찬가지로 대량 구매를 할 때는 직접 상담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대량 주문을 할 때는 문의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클립을 구매할 때 할인 행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할인 행사나 적립금 등의 혜택을 활용하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인산업의 이클립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클립 제품은 사과나무 수형을 바로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매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영상이 가성비 좋은 이클립 제품을 구매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모든 농가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